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두령 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뜨자마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오늘은 태극두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서 제목부터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순서대로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또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나 귀 기울여서 또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개 중에, 뭐, 한두 분은, 또 뭐, 태극도령이 누구, 이제 욕이나 하지 않나 싶어갖고, 뭐, 보러 오셨을 수도 있는데, 감시 차원으로. 근데 저는 뭐, 누구를 막 나쁘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뭐, 할수 있죠. 설명 정도는 할수 있고. 근데 누군가를, 뭐,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진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무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고, 거론을, 해야 되죠. 누군가가 그런 거를, 옆에서, 거론을 안 해주면, 상습범이 됩니다. 상습 사기 무당. 무당을 흉내내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된, 뭐, 이렇게, 무속인들이 좀, 거론을 해서 질책도 해줘야지, 이것이, 올바르게 정립이 돼서, 사건, 사고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되고, 또, 가짜 무당한테 속는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내비두면은 무당을 사칭하고 무당 흉내를 내는 그 전과자들, 사기꾼들, 뭐 직장 못 잡아서 무당하는 짓으로 먹고 사는 가짜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속으면 그 피해는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 안 집니다. 나라에서도 검사도 책임 안 지고 변호사도 책임 안 지고 판사님도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절대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에 그분들도 법적인 처분만 내리는 분들이지 미리 무속 세계에서 가짜들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돈을 빼먹고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거를 미리 막지는 않습니다. 절대 형사들도 그렇고 수사관들도 그렇고 검사 판사님들도 절대 미리 안 막아요. 그래도 저는 미리 막아주는 방송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조금, 직설, 해주는 사람도,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판사님이 무속에 대해서 나와서, 뭐, 이런 무당, 저런 무당 조심해라,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하지만, 법을 어기고 사기를 쳤다. 이제 그게 사건화가 됐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인 처분은 내려주시겠죠.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속여가면서 돈을 벌어먹는 가짜 무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이제 방송을 보러 시청해주러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의 성격을 뭐, 이미, 다 파악을 하셨죠. 태극도령 성격은 어떻고, 뭐, 돌아가는 거 이미 내막을 다 알고 계시죠.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밥을 먹으러 갔었었어요. 식당에 이제 그볼 일이 있어서 지인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이제 저녁 때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고깃집이었거든요.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주문을 해서 고기를 굽고 막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한 점, 두점 맛있게 이제 막 구워서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딱 앉은 자리에서 딱그문 입구가 보이거든요. 정면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날씨가 좀 추울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입춘 들어오기 전에 겨울 날씨였으니까 추울 때. 그런데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이렇게 이제 아맹이라고나 옛날 말로 아맹이 이게 모자. 모자를 눌러 쓴 번거지 모자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테두리 딱돼 있는 거. 옛날 털모자 같은 거.
회색 모자를 쓰고 깔맞춤을 했더라고요. 순복 회색하고 이 모자하고 회색으로 깔맞춤을 한 생김새는 멀끔하게 생긴 젊은 스님이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의 모습을 딱 제가 순간적으로 딱 관찰을 했는데 일단은 바랑도 없었고 바랑이라는 거는 스님들이 외부에 외출을 할 때 일단 자기의 이제 기도책이나 뭐 약간의 물품 어디로 이제 밖에서 일정 보러 다니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바랑에 넣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여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넣고 또 이 끈을 갖다 딱 당기면 이렇게 싹 오그라드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회색 바랑 스님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바랑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이런 그 식당으로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목탁을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목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입구에서 하다못해 이제 짧은 경문이라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염불이라도 해주고 그 가게 터에 있는 잡귀 잡신들을 쫓아내주고 그 가게의 평안을 염원하는 순간적인 짧은 불공을 드려주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런 식으로 해 한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탁발을 하든지 탁발은 뭔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하는 거를 얻는다라는 돌아다니면서 얻으러 다니는 게 탁발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절을 지키면서 절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성금을 내고 불전을 돈을 내는 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고 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얻는 거 얻어내는 거 돈이죠 대부분 금전을 얻어내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쌀을 얻었죠 먹는 거 때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얻어내는 거를 탁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탁발 수행하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말이 탁발이지 사실은 구걸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구걸하러. 구걸하러 다니면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거지 취급 받았던 게 맞아요. 사람들이 옛날 스님을 거지 취급을 하고 해도 옛날 스님들은 도 닦는 사람들은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천대를 하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구걸하러 다니니까 거지 취급을 해도 전혀 마음에 요동 없이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이 마음 상태가 가 있는 도를 닦고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많죠. 옛날 거지 취급을 받아도 화를 안 냈어 옛날 스님들은. 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거지 취급을 해도 그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자기를 거지 취급을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누더기가 뭐야 찢어진 거 해진 거 이런 그 한복도 오래 입으면 소매 끝이 닳아버리거든요. 닳고 너덜너덜해지고 막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뜯어지면 그거를 또 이제 그 비슷한 천대기를 갖다가 대구서 또 이렇게 짜짓기도 하고 요즘의 승복은 이렇게 짜짓기 누더기 승복처럼 짜집은 거 기워 입은 것처럼 기워놓은 것처럼 하는 그 승복이 또 멋으로 돼 있어 갖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또 승복도 있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진짜 옷이 없어서 기워 입고 뜯어지면 또 거기에 바늘로 기워 입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그 승복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입고 계시다가 놓고 가신 그 승복을 보면은 다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멀끔하게 생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젊은 분이었어요. 뭐 환갑 넘어간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50살 이쪽 저쪽 되는 스님이었어.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조금 더 계속 분석을 해본 결과 그분은 스님이 아니라 이제 땡초 중이다. 아, 중도 아니지. 이제 가승. 가짜 중. 땡중. 뭐
물론 저도 뭐 저도 뭐 땡중일 수 있습니다. 땡중일 수 있는데 저도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막 그 찾아다니면서 밥 먹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구걸 수행은 안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 수행하는 것이 탁발입니다. 탁발.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종단에서 탁발 수행은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탁발 수행을 안 합니다. 탁발 수행이 없어졌고요. 옛날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간에도 사람들이 쌀이나 콩이나 이런 곡식을 포시를 못해. 그리고 이런 그 이제 불전함에다가 옛날에는 돈을 또 많이 넣지도 못하고 옛날에 이제 뭐 양반집이나 조금 뭐 농사짓고해서 뭐 먹고 살았지. 옛날 천민들은 얼마나 뭐 가난했겠어요. 때거리도 없어서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보릿고개입니다. 지금 요즘 같을 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겨울 넘어가면서 다 먹었잖아. 그러면 이른 봄에 먹을 게 없어서 보리싹 올라온 거. 보리싹은 겨울에도 안 죽거든요. 눈마저도 안 좋고 그 보리싹을 그 나수로 갖다가 자르다가 칼로 베다가 보리싹을 갖다가 죽을 끓여 먹었대요.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보리싹을 자르다가 이렇게 죽을 끓여 먹으면서 보리죽, 그렇게 보리싹죽.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달, 3월달을 잘 넘겨야지만이 이제 4월, 5월부터는 이제 뭔가가 또 나오거든요. 뭔가 곡식도 나오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절간에 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절간도 가난했지. 먹고 살기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스님들은 이제 민가에 내려와서 이제 이 목탁 두드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식당이 아니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염불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쌀 한 대박이 됐든 콩 한 대박이 됐든 바랑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냥 바랑만 이렇게 딱 등 돌려서 대주면은 그 집집마다 손님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랑 문을 열고 거기다가 무엇을 부어주고 뭐 엽전도 넣어줄 수도 있고 콩을 넣을 수도 있고 보리쌀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뭐를 넣는지 몰라. 근데 바랑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겠지. 예. 절간에 가서 이제 바랑을 싹 풀어보면은 거기에는 엽전도 몇 입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보리도 들어있고 콩도 들어있고 막 섞여 있겠지. 오곡처럼 오곡밥처럼 뭐 조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걸로 옛날 밥을 해 먹으면 그게 오곡밥이야. 그런 식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이제 도를 닦는 원림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몸뚱아리를 아주 미천하게 밑으로 내려놓고 사람들이 천대를 해도 절대로 마음에서 화를 일으키지 않고 하는 수행을 했었던 게 옛날 탁발 수행인데 결론은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탁발이라 합시고 목탁도 없이 바랑도 없이 깔맞춤을 한 승복에다가 머리 아맹이를 모자를 쓰고서 번거지 모자를 쓰고서 딱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요. 저쪽부터 테이블에 가서 돌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서서 있으면은 참 불편하잖아요.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뻔히 아는 사람은 땡중으로 아는데 뭐 주기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쪽 테이블에 갔다가 이렇게 두 테이블 이렇게 지나서 이제 나한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님이 뭐 나이도 많고 거동하게 불편하고 할아버지 같이 보이고 힘들게 보였으면은 저도 뭐 그런 거 아끼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보시를 했겠죠. 당연히 뭐 돈으로 보시할 게 없잖아. 돈으로 주지 내가 고기 구면서 아이고 고기 한 점 이거나 먹고 가요 해갖고 이렇게 한 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이거 이렇게 먹으셔 고기 구운 거 이렇게 먹여 줄 수는 없잖아. 에? 나한테 왔으니까 돈 달라고 온 거지. 줄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때깔이 아주 그냥 탁발 수행하는 사람으로 안 보였고 약간 좀 막 그 한량 바람기 있는 사람이 머리를 밀고 스님 행세를 하는 가짜 중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제 사람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 저건 땡중이구나.
목탁도 없지, 파랑도 없지,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합시고 구걸하고 있지, 지금 탁발 수행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키도 커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테이블마다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을 주면서 돈을 구걸을 하러 댕겨. 그래갖고 저는 순간 안 주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죠. 이 양반아, 당신 그 제가 그냥 좀 딱 그냥 막말을 해서 존대도 안 하고 당신 중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중이 기분이 나쁘지. 예? 그렇잖아. 자기를 스님으로 봐줘야 되는데 스님으로 안 봐주고 갑자기 아저씨 중 맞아? 이래 버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가짜 정도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이제 또 흉내는 내더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라고요? 내가 볼 때는 땡중으로 보이는데 중으로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탁발 수행도 없는데 무슨 탁발을 합시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목탁도 없이 댕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하더라고. 이제 막 화를 내더라고. 성질을 냈더라고. 얼굴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더니 이제 딴 테이블로 안 가고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나갔다가 이제 나는 이제 그냥 고기 먹고 한 두 점 정도 막 먹고 있었지. 가나보다 했는데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오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내가 안 좋은데 그 사장한테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 식당에 이제 앞으로 안 올 건데 저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요. 나랑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나랑 뭔 얘기를 해. 그냥 개놈이 그냥. 그리고 나도 성질이 나더라고. 그냥 가지 나랑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그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눈을 이렇게 막 부릅떴죠. 화나니까 눈을 싹 그냥 부릅떠갖고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래버렸지. 그냥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레이저를 쐈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밥 먹고 있는데 막 이 가짜 중이. 뭔 말을 하냐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뭐 당신 어쩌고저쩌고 막 화를 내더니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또 아니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진 거야. 참 이거를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그 땡중이 식당 돌아다니면서 또 그 자체도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문 밖으로 나가더니 옆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창가에 앉았었거든. 근데 창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정면으로 이제 유리창을 사이로 해서 이제 얼굴이 마주쳤지. 그랬더니 막 이렇게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기 먹으면서 뭐 이렇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 속아줄 수도 있었지만 근데 속아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가짜 중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벌은 돈 갖다가 저녁 때 승복을 딱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노래방이나 술집 가서 그 돈 갖다 술 먹어요. 술 먹고 놀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대전에 있을 때야. 대전에 있을 때 얘긴데 그 이제 저녁 때 탁발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운동화로 갈아 신고 이제 그 승복 입고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대전 시내를 딱 몇 시부터 탁발을 해요. 한 4시부터 한 막 7시나 8시까지 딱 탁발을 한 다음에 대전에 그 홍명상가라는 데가 있어. 홍명상가. 그 앞에서 몇 시에 모이기로 했나 봐. 그렇게 자기들끼리. 근데 내가 이제 그 홍명상가 거기에 이제 그 저녁 때쯤에 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스님들이 모이더라고요. 스님들이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거기 벤치 쪽으로 구석쟁이 벤치 쪽으로 그 벤치에는 이렇게 무슨 넝쿨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심어놔갖고 여름에는 시원해. 벤치 쪽으로 오더라고.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저쪽에서 또 뭐 한 또 스님이 오고.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스님이 오고 보니까 이렇게 스님 세 명이서 모였더라고요. 그러더니
쥐들끼리 쑥덕쑥덕 해. 어이구, 얼마 벌었어? 얼마나 벌었어? 했더니, 아, 물러갔어. 나는 한 15만 원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바람 뒤지면서, 바람 속에서 돈을 세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쥐들끼리 바람 속에서 돈을 세더라고. 그러더니, 한 12만 원 벌었나 봐. 그러더니, 또 저쪽에서는, 아이고, 나는 25만 원 정도 되네. 하나, 둘, 셋, 넷. 1,000원짜리부터 해갖고, 5,000원짜리부터 해갖고, 막 돈을 세더라고요. 돈을 세더니,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더니, 아이고, 오늘은, 좀 술값 좀 나왔네. 술값 좀 벌었네. 잊으라 그러더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쪽으로 옷 갈아입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돈 모아갖고 저녁 때 이제, 오후부터 이제 모아가지고 그 돈 갖다가 저녁 먹고 아마 술집으로, 노래방이나 어디 술집으로 갈 판이었던 거야. 그 세 명이서. 이게 가짜 중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식당에 막 그 대전 시내는 이제 식당을 돌아다녔겠죠. 민가가 없었으니까. 식당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불심을 가진 이 선량한 착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승복 입고서 머리 박박 깎은 다음에, 에? 사람들을 속여갖고 벌은 돈 갖다가, 응?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에? 다른 평상복 바지나 이런 뭐 예? 그런 걸로 갈아입고서 그 돈 갖다 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불심을 속여서 그렇게 한량짓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성격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관찰을 잘합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밥 먹으러 나갔다가 그 가짜 중 땡중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약간의 눈으로다가 약간 눈빛으로 약간 좀 그런 이렇게 충돌이 좀 있었고 결론은 요즘에 탁발하러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은 가짜 중들이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지 그 가짜 중 노릇을 안 하든지 진짜 스님이라면은 돌을 닦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돌아댕기는 데마다 속어가지고 계속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계속 그냥 편하게 그냥 먹고 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그런 사기꾼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람들이 속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속어주면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야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절을 운영하는 곳에 가서 보시는 해도 되는데 돌아댕기는 그 가짜 중들한테 자꾸 돈을 주면 이 가짜 중노릇 당신들 계속 가짜처럼 그렇게 가짜 중노릇해서 먹고 살아오고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라고 좀 질책을 하든지 질책을 해야지 이 절에 들어가서 진짜 돌을 닦든지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가짜 중을 만난 사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썰을 풀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결론은 탁발을 하는 요즘에 탁발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요즘에 없습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또한 어딘가에 갔을 때 이런 에피소드도 이렇게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방송 봤을 때 그래도 댓글이라도 하나씩 남겨주시고 재미있었으면 재미있었다. 뭐 좀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런 점도 솔직하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태극도령 유튜브 채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